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함께 그려요 옆모습을 할 예정이에요. 정면보다는 크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이왕 따라 그리는 거 아시는 분을 그리면 더 좋으니까 준비한 게 BTS의 태형님을 준비해봤습니다. 밑에 사진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같이 따라와 보세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할 일은 큰 외곽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부터 잡을 거냐면 이마에서부터 코 외곽을 표시하는 대각선을 하나 그려줄 예정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러면은 이마의 끝은 여기고 코의 끝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코에서부터 턱까지의 위치도 대각선으로 표시해 줄 텐데 이 길이와 비례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확실히 이거보다 조금 더 길죠? 그러면은 그거를 확인해서 외곽을 잡아줄 예정입니다. 이게 여기까지라면 이건 여기까지 오겠네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부분을 확인해 줄 거예요. 튀어나온 부분 했으니까 들어가는 부분을 확인해 줄 텐데 여기 안에서 코와 이마의 거리는 코가 2, 이마가 하나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나와 주시면 되고 코가 들어갔다가 입술의 가장 위에 위치가 한 3분의 1 정도까지 거리가 와요. 3등분해서 이 위에, 이게 위에 입술의 길입니다.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입술을 그려줄 거예요. 위에 입술을 가장 먼저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코가 어떻게 꺾이는지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살짝 대각선을 내려와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꺾였다가 위에 입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위에 입술이 되겠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 위에 입술과 아래 입술의 거리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주시면 여기까지 위에 입술 여기, 아래 입술을 여기 해서 쭉 내려와 주세요. 해서 쭉 내려와 주시고 여기서 꺾어주세요. 그러면 크게 외곽이 완성이 됩니다. 이 눈의 위치를 잡아줄 텐데 눈의 위치는 살짝 공간을 두고 여기서부터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 주세요. 내려갔다가 이마 끝에 살짝 내려온 공간까지 해서 살짝 내려주세요. 크게 삼각형 틀을 잡으면 눈의 위치는 끝이 나요. 그리고 코의 위치가 어디까지 오냐면 이마에서부터 쭉 내려오셔서 여기까지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콧구멍은 왼쪽으로 올라갔다가 오른쪽으로 쭉 내려올 거예요. 왼쪽이 좀 더 짧고 오른쪽이 길게 약간 갈고리처럼 살짝 올라갔다가 오른쪽을 길게 내려주세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리고 입술의 위치는 코의 위치에서 살짝만 대각선으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일자로 해주시고 여기도 확실히 대각선으로 위에 입술은 여기서 한 가운데 지점에서 올라가 주세요. 대각선 올라가 주고 아래 입술은 끝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 주세요. 이제 머리를 그릴 텐데 머리 끝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코에서부터 대각선으로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정도 앞머리를 잡아줄 수 있겠네요. 가장 튀어나온 걸 기준으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머리가 이 눈 밑에 끝까지 와서 여기까지 그려져 있네요. 그럼 이렇게 그리고 앞머리가 웨이브가 지면서 눈 살짝 띈 공간까지 앞머리가 옵니다. 그리고 이 옆부분을 그리기 전에 귀의 거리를 재야 될 텐데 귀의 거리는 이 총 얼굴의 길이랑 비교해 주시면 돼요. 워낙 옆모습은 기니까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이마에서부터 턱까지의 길이랑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거의 1:1 비율으로 여기까지 귀의 끝이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가 귀의 끝입니다. 밑에 부분의 위치는 윗입술 조금 더 위에 이 정도까지 오게 되네요. 옆에서 보니까 귀는 생각보다 두껍지 않겠죠? 길이를 이 정도로 잡아주시고 옆머리를 이 귀의 거리랑 비슷한 구간부터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이 옆머리의 길이는 옆머리는 이 정도까지 오겠네요. 그리고 옆머리를 그려주시고 이 귀가 다 안 보이게 윗머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뒤에 머리카락 튀어나온 부분은 어떻게 잡게 되냐면 귀의 길이와 비교해서 그려볼 예정입니다. 보시면 3개 조금 넘게 나오죠. 하나, 둘, 셋. 한 이 정도 튀어나온 머리 이 정도 있고 여기까지 외곽이 잡히게 되네요. 그리고 턱 밑에를 잡아줄 텐데 꺾이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입술 좀 바로 밑에 부분까지 와서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꺾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의 위치는 코에서부터 대각선을 쭉 내려오시면은 여기에
할 수 있어요. 근데 턱을 잡으실 때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약간 한 겹이 더 있어요, 턱에. 이 턱과 밑에 한 줄 더 있어서 턱을 연결하실 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기본 턱과 거리를 조금 더 둔 턱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고 뒷머리는 어디까지 오냐면 거의 턱까지 뒷머리가 오게 되네요. 그러면 뒷머리도 그려주세요. 그려주시고 옷깃이 딱 턱 끝까지 오네요. 여기서부터 대각선으로 내려주세요. 살짝 꺾이고 외곽을 진하게 한 번만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외곽을 잡으실 때는 특징들을 최대한 기억하면서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형태는 얼추 마무리가 돼요. 오늘은 형태까지 한번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묘사를 해볼 텐데 큰 틀은 변하지 않아요. 일단 외곽을 잡고 그 안을 조금씩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큰 틀은 잡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묘사로 한번 넘어가 볼 테니까 천천히 따라 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